안녕하세요. 유튜버 팝핀 댄서 소마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태권도 영상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태권도를 스포츠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대중적으로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태권도에 K-POP 안무를 섞고 또는 이 태권도 군무를 K-POP 가요에 섞고, 아 이것도 중국이 지들 거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자, K-타이거즈에서 바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나태주 선수, 배우, 가수. 자, 영화 더킥 주연을 맡았었고요. 최근에는 미스터트롯에 나와서 또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나태주님의 뒤를 이어갈 꼬마 유망주들이 아시아 가탤런트에 나와서 멋진 태권도를 보여주고 왔습니다. K-타이거즈 꼬마 유망주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길래 이 심사위원 박재범님이 극찬을 하셨을까요? 자, 아시아 가탤런트 예선 영상부터 K-타이거즈 행사 영상까지 연속으로 시청할게요. 영상 보러 가겠습니다. 렛츠고! Let's get it! 아이돌 같아. 야, 가요 안무를. 어, 체스트팝까지. 아, 꼬마이 너무 귀엽다. David, what did you think, David? I thought it was really, really great. I thought it was amazing, just the way that they're doing flips, and after the flip, they're going right into their choreography, which is very hard to do. And just the way that they're staying in character the whole tim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where they all dropped, I thought it was great. I get to say yes! Yeah, 합격! It's the second yes 합격. For me! 저는 당연히 yes, let's get it! Yes, let's get it! 네, 당연히 합격! 네, 예선 통과! 자, 다음은 흥연의 밤 태권도 시범 행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을 태웠어요. 야! 아, 얘 네, 한국의 엑소의 K-POP.
노래랑 아시아가 탤런트 예선부터 흡연 예방 행사까지 잘 봤습니다. 자, 오늘 소마이 댄스월드 한줄평은 김치도 태권도도 니네꺼 아니다잉.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